스와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펠메커 천예솔입니다. 오늘은 9월 모의평가 총평날입니다. 항상 총평을 찍을 때마다 선생님이 항상 고민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평이한 난이도, 항상 쉽다, 평이하다 이런 말밖에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 입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줄 수 있을까?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 보기에는 굉장히 항상 어렵고 항상 까다롭고 난이도가 항상 최난이도, 굉장히 어렵죠. 항상 다 1번부터 30번 같이 킬러 문제로 느껴질 텐데 일단은 이번 9월 모의평가 일반적인 난이도는 사실은 쉬웠어요. 미안합니다. 쉬웠고요. 제가 낸 게 아니라가지고 난이도가 사실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제1국어가 절대평가로 이제 접어들면서 상대평가보다는 절평 모드로 이제 들어가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좀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말은 희소식이죠.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옛날보다는 좀 품을 덜 들이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제1국어 보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9월 모의평가를 선생님이 보고 스페인어 노베이스 학생분들도 도전할 만한 난이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자랑은 아니지만요. 선생님이 언급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돗자리 깔아 쪽집게 이게 아니라 사실 중요한 개념, 나왔던 개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실전 문제 풀이와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까지 올릴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제1국어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1국어 9월 모평 이후로 성적이 조금 괜찮다, 내가 좀 도전을 해봐도 좋겠다 라는 친구들, 망설이는 친구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친구들한테도 충분히 해볼 만한 난이도로 바뀌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답률인데 이거는 메가스터디 그 9평 서비스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사실 항상. 근데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 원래 킬러 문항이 어디서 발생되냐면 문법에서 많이 나와요.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오답률이 어휘와 어휘 그리고 회화에서 회화 21번과 14번은 얼토당토 아는 굉장히 쉬운 회화 패턴인데 여기서 오답이 나왔다는 거는 한 가지 원인밖에 없다. 공부를 안 한 거다. 회화 파트는 여러분들 나오는 게 나오고 나왔던 대화문, 나왔던 지시문, 나왔던 보기가 나왔기 때문에 회화 문제는 사실상 기출 문제와 그리고 선생님 실전 코스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점수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파트인데 요 말은 즉슨 선생님 느낌적인 느낌은 여러분들이 아직 스페인어 공부를 할 시간이 조금 더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전통적으로는 1, 2, 3이 어휘, 어휘,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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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이런 식으로 깔리는데 이게 조금 특이해서 갖고 와봤다. 그쵸? 그리고 문법 문제 요 29번도 굉장히 쉬운 동등 비교죠. 선생님이 이것도 기초 코스와 실전 코스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아까부터 좀 쑥스럽지만 선생님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짧게 총평할게요. 또 길게 해봤자 여러분들 시간 뺏는 거니까 남은 시간이 지금 선생님 촬영하는 게 9월 초거든요. 9월, 10월, 이제 11월은 사실은 이제 카운팅 되기 참 어려우니까 두 달 동안 선생님 원하는 제가 제1국어 1등급까지는 아니어도 2등급, 3등급, 적어도 4등급까지는 제가 확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텐데 두 달 동안 생각보다 조금 빡세게 해야겠지만 선생님 강좌 들어주시면서 충분히 가능한 난이도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는 지금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스페인어 완전 노베이스 친구들은 이렇게 바로 가시면 안 되고요. 완전 노베이스 친구들은 입덕 기초 코스 수강만 한번 싹 빠르게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실전 코스 좀 여러 개 된다면 파이널 코스 문제만이라도 선별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기초 코스 수강을 마친 친구들은 자 이제부터 실전 코스 수강 그리고 앞으로 기출 문제 있죠. 수능 기출 6월 9월 모의평가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런 개념이 나오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거나 실전 감각을 익혀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원하는 등급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총평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1번부터 30번까지 해설 강의는 찍어놓았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문제만 선별적으로 해설 강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